오늘 삼삼대 양이니까 삼삼대 삼겹살. 잠깐만. 그냥 핑크빛? 빨간 거는 뭐라고 해야지? 뭐 냉동됐다가 녹으면은 그냥 선홍색? 선홍색이라고 하죠. 선홍색. 선홍색이라고, 선홍색. 아까 막 80명 가까이 들어왔을 때 삼겹살 굽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는 시청자분들이니까는. 그 파채 있어요, 파채. 그 여기 삼겹살, 삼겹살에 상추 씻어줬고요. 네. 결정적으로 가위가 없네. 어떡하지? 아, 뜨거워. 저희 집 근처에 저거 생겼거든요. 명륜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생긴 지 지금 4일째인가? 5일째 돼가는데, 와, 오늘 사람 바글바글 하대요. 삼겹살 데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오픈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오픈에다가 주말에다가 삼겹살 데이에다가 겹쳐가지고, 명륜 진사갈비. 새로 생겼는데 사람들 빠글빠글하대. 저는 이미 금요일날 다녀왔죠. 아, 삼겹살은 진짜 진리야.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은 다 뭐 신선하니까는. 삼겹살, 아, 삼겹살 소리. 진짜 삼겹살 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김치도 뭐 해서 먹으면 좋겠지만 김치가 이미 볶아졌어. 이미 볶은 김치야.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거, 그냥 콩나물 이런 거 넣어서 드시면 돼, 맞죠? 파김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멜젓 아세요? 멜젓? 예.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하면 멜젓 팔아요, 멜젓. 멜젓에 찍어 먹으면 또 맛있죠. 삼겹살은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은. 콩나물에다 고사리도 같이 해서 먹으면 좋아요. 다음에는 고사리도 한번 해서 먹어야 되겠다.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미처 준비가 안 됐네. 그냥 먹읍시다. 네.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최고. 술 한 잔 딸고 여러분들도 술 한 잔씩 갖고 오세요. 또 누가 외국인이 또 왔네. 트르키에 또 와서 트르키에 삼겹살 아 두유노 포크 삼겹살을 뭐라고 해? 두유노 포크 일단 포크에 포크 코리안의 삼겹살 두유노 삼겹살 뭐 어쩌라고 한국말 하라고 한국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삼삼 삼겹살입니다 한 잔씩 하죠 일단 수고들 했습니다 푸?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아, 쟤는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아, 김 아름이었어. 코리아, 여기 사우스 코리아. 삼겹살. 돼지고기. 무서워. 수유 좋아한다, 수유. 아, 상추쌈도 먹어야지. 파절이. 파절이도 있어, 파절이. 아우 술맛 죽인다 오늘 왜 못 먹어 트르키에 돼지고기 못 먹나? 아 기름 떨어지는구나 아. 역시 한돈이야 뭐라 카가 뭐라카나 오늘 술 진짜 제대로 나오는 술 삼겹살에 발포주 한 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덤프는 뭐야? 김 아름이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여기 사우스 코리아예요 짠 아, 아름이 쟤는 왜야? 삼삼대입니다 오늘. 사우스 노스코리아 노. 찐빼이님 어서 오시고요.